금수저 10회 2부. 승천은 할 얘기가 있다며 주희의 집에 술을 사서 왔다. 집안에 들어서자 형광등이 깜박이고 승천이 교체해준다. 승천은 형광등을 교체하고 지금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며 취직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한다. 아직 널 좋아하고 있다고 말하자 주희가 무슨 얘기를 꺼내려 한다. 승천은 번듯한 직장을 잡고 다시 고백하겠다며 그때 답을 달라고 말한다. 주희한테 고백한 것에 대해 고민할 때 금수저 할머니가 나타난다. 하지만 승천한테는 보이지 않는다. 태용은 승천이네 반찬 가게로 간다. 가게 건물 주인에게 태용은 월세를 보태주고 있었다. 승천의 엄마가 뭘 먹고 싶은지 궁금한 태영. 곱창집에서 일했지만 손님으론 곱창을 먹진 못했다며 곱창이 먹고 싶다는 승천이 엄마. 곱창이 먹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태영. 도신 하이테크가 물적분할한다는 소식에 태영은 절대 그럴 리 없다며 황현도의 반기를 든다. 태영을 찾은 여진은 주희와의 인터뷰를 취소하라고 한다. 취소할 수 없다는 태용에게 내게 금수저가 있다며 경고한다. 황현도는 자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태용을 호출하지만 다른 일이 있다며 거부한다. 태용은 알렉스 부가 운영하는 한정식 집에 승천과 그의 가족들을 초대했다. 태용은 승천에게 도신그룹 자회사에 취업을 제안한다. 이때 황현도 회장이 들어온다. 황현도와 태영, 승천이 마주한다. 뒤이어 태영이 식사 대접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승천이네 가족들도 들어온다. 황현도 회장을 보고 놀라는 승천이네. 메뉴로 승천이 엄마가 먹고 싶어하던 곱창이 나왔다. 승천이네 엄마가 곱창집에서 일했다는데 메뉴가 곱창은 아니지 않냐는 황현도. 조여사는 곱창을 대접받고 싶었다며 태용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승천이 아빠는 식사 습관이 똑같은 태용을 보자 자기가 태용이 아빠 같다고 말한다. 이에 황현도는 반찬 가게를 하는 승천이 아빠에게 무능하다는 투로 얘기한다. 발끈하는 딸을 제지하고 회장님의 말씀이 맞다며 노력하는 아들 승천이가 자랑스럽다고 한다. 태용이 제안한 도신그룹 자회사에 입사할 거냐고 묻는 황현도. 승천은 누군가를 밀어내고 들어가고 싶진 않다고 한다. 이에 황현도는 자신 있으면 들어가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나약하다고 말한다. 승천이 아빠는 승천이가 태용과 수준이 맞지 않아 회장님 마음에 안 든단 걸 알고 있다며 주의시키겠다고 한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승천이 엄마가 식기 전에 먹자며 태용에게 고맙다고 전한다. 집에 오자 황현도에게 아들 승천이 자랑스럽단 말을 해줘 감사하다며 부모님을 꽉 끌어안는다. 부모님은 승천의 꿈인 웹툰 작가를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감동한 승천. 태용은 황현도를 만나 밥 먹을 때 무능하단 말을 꼭 했어야 했냐며 따진다. 황현도는 태용을 미국에 보내 혼자 힘으로 일어서게 한 이유가 쓸데없는 동정심을 버리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태용에게 도신그룹을 물려받으려면 자기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이라는 황현도. 황현도를 믿지 못하는 태용은 황현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결심한다. 태용은 황현도에게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가 있어서 부럽다고 한다. 둘의 대화를 들은 서영신 태용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말한다. 황현도는 영신이 준태의 엄마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영신의 본심을 의심한다. 준태의 친아빠가 누군지 안 궁금하냐고 묻는 영신, 황현도는 내 관심 받기라고 한다. 태용의 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나주희. 태용이 나타나고 스텝 중에 하나가 우여진에게 나주희와 태용이 같이 있는 사진을 보낸다. 인터뷰가 진행되고
나주인은 몰래 태영의 방에 잠입한다. 몰래 카메라로 알아둔 금고번호.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이 행복이라는 승천이 아빠. 승천은 꿈이었던 웹툰 작가를 포기하고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우여진은 승천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한다. 알아둔 금고 비밀번호로 문을 연 주인은 태용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살펴본다. 서준태와 관련된 그림을 보고 의아해한다. 나 회장 죽음에 관한 자료들을 보며 태용에 대해 더욱 의심하게 된다. 금고 안에서 오래전 승천에게 주었던 책을 발견한다. 이때 승천이 방에 들어와 주의가 들킨다. 주인은 나 회장 사망 자료와 승천에게 준 책에 대해 추궁한다. 우여진이 승천과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금수저를 꺼내 승천에게 준다. 승천은 금수저를 건네받아 밥을 먹으려 하고 우여진은 맞은편에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다. 승천은 여진과 태용은 주의와 과연 네 사람의 운명은